자, 위메이드입니다. 참 수익을 내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좋아서 웃음도 나오고 좀 사실은 다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수급 논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이제 뭐 단알의 변동성 확장 부분도 수급 논리의 기준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단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확 잡아 땡겨주고 분위기 잡아주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프로그램 쪽은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데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건드려 놨으니. 그게 이제 뭐 단알의 변동성 기준, 이제는 뭐 단알도 시가총액이 1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 흐름들을 따라 붙어서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다만 이제 방 안에서는 일단 단알의 경우는 개별 매매.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든다면 LG전자, DB하이텍 또 위메이드 이런 쪽에 전략 잡아들인 그 내용들처럼 기준점 잡아서 대처를 하시면 무리수가 없어요. 자, 일단 우리는 위메이드를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주가가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뭐 6%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미끄러져 내려갔죠. 6.18%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소 이제 시꺼물했지만 돌리는 흐름에서 잘 편입을 해서 21만 7천 원에 편입을 했고, 그 저점 대비 지금 뭐 14%, 15% 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장초부터 해서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쪽의 수급, 그리고 NH가 오늘 또 한투에 이어서 오늘 주도권을 잡네요. 결국은 치고 들어올린 거는 아마 NH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위메이드 쪽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오늘 기준에, 오늘 이제 교육 그 방송 갖고 나갈 때 교육용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위메이드를 프로그램 쪽에 21년 11월 19일 뭐 공부시 땡땡 기준부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매도가 가장 크게 확산이 됐던 게뭐 5만 8천 주도 있고 6만 주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보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5분봉으로 돌려놓을게요.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러나서 이제 9시 반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씩 가격의 안정화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많이 나올 때가 얼마였을까요? 6만 주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6만 천 주. 지금은요,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그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폭 보면서 따라 붙었고, 그리고 주력 창구 쪽의 기준에 한투, 그다음에 NH 쪽.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들이지 못했던 거는 사실 NH 투자증권이 좀 매도였거든요. 그간에 이제 누적 수급이 있던 쪽이 메이저가. 그 이제 신고가를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이나 신고가를 내주고 움직이고 내주고 움직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변동성에 대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 한투가 NH가 또 매수 위로 전환돼 있으니까, 미끄러질 때 이제 그들이 좀 물량을 내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되사가고, 물론 뭐한 명이진 않겠지만요, 어찌됐건 누적적인 수급 범위를 가져가는 쪽이 수급 개선폭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이제 전환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요 과정 속에서 이제 한투 쪽의 영향력, 만주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말씀을 잠깐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냥 뭐얘왜 움직여? 그러면 어제 이제 대표이사가 이래저래 이야기 코멘트한 거니까,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준에 추가 상장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믹스 거래소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이런저런 뭐 성장성에 대한 코멘트를 의약품도 아니고 바이오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강력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에 어제도 변동성이 사실상 굉장히 크게 나왔고,
차익 실현 이후에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오늘의 변동성도 뭐 장난이 아니죠. 저점 대비 시가총액이 무슨 8조를 넘기는 종목인데 저점 대비 변동성 15%씩 장중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코스닥 뭐 5위 이렇게 놓여진 종목이, 6위 뭐 이렇게 놓여진 종목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줬죠. NH 같은 경우가 이게 한 번에 17만 주를 산 건 아니에요. 한 번에 17만 주를 산 게 아니고 매도 순위 5위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NH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NH 투자증권의 한시 기준에 NH 투자증권의 수급이 매수 5위 창구에 안 들어와 있다가 매수 5위 창구에 이제 들어오면서 수급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도만 한 것으로 이제 추정치를 설정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누가 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NH 쪽에 일자별 누적 수급 보시면 이렇게 뭐 전거래일까지 계속 수급을 줬던 것처럼 매수를 강화를 해줬던 것처럼 관여도가 좀 있는 쪽인데, 오늘은 한투보다도 NH 쪽의 관여도가 좀 더 높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아무래도 한투 쪽도 만주 정도, 적은 물량이지만 만주 정도 매도 우위에서 돌려놨어요. 소폭이나마 매수로. 그래서 여기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죠. 위메이드 전체적인 흐름 관점에.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서의 그 기준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수급 논리잖아요. 지금 펀드멘탈로 예를 따져요. 성장성으로 따지나? 그건 심리적인 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결론은 누가 사주느냐, 메이저 중에서. 그게 이제 한투나 NH를 통해서 들어오는 메이저들, 외국인들, 뭐 기관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에 한투는 좀 연결이 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장중에 기준에서 좀 매도 우위가 만천주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급격히 개선되면서의 흐름으로 12,000주 뭐 이렇게 매도가 있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적은 물량이지만은 뭐 만주 단위 매도에서 매수로, 그 다음에 NH 투자증권이 사실 개장 초에 좀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 부분의 흐름을 매수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매수 강도의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투 쪽이 오늘 매도를 하다가 돌아섰다, 매수로.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한투 쪽이 주도력을 좀 가져갔어요. 9만 주를 사재끼면서 어제 변동성의 확대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을 주가 흐름으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그 10분봉 기준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아, 뭐 삼성전기 쭉쭉이네요. 아이고, 그에 반해서 DB하이텍젠 또 뭐예요? 아이고, 짜증스럽게. 다날 22%고, 다날을 또 못 잡아드리네. 일단 어찌됐건 뭐, 위메이드 있고 하니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봉 기준에서 이제 위메이드 쪽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요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직 시그널이 돌려질 때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수급 범위는 뭐 10분봉의 기준에서 대략 뭐 20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 뭐 공격적이신 기준에서 15만 주를 설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는 기점들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제 저 흐름들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한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좀 버겁다는 거예요. 나머지 수급 부분들 프로그램 쪽이나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매도가 강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뭐 한투 NH 말씀드린 그 창구들,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창구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줘야 되고, 키움이나 이런 쪽의 개인 선호 창구는 아무래도 순매수 기준이 제한적인 흐름을 연출을 해줘야지 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일 겁니다. 미끄러질 때도 거래가 실리면 이제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어제 그 한투 기준에서
오늘의 저점의 인식이 잡힌 그 구간, 저점의 인식 구간, 그 다음에 전거래일의 저점의 인식 구간, 요 기준이 어제 같은 경우 18만 주의 매도였고요. 18만 주의 매도.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6만 주의 매도. 그러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갔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결국은 주가를 들어 올리더라. 요런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봉 기준에서 좀 설명을 전일 것까지 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수급 범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기준에 18일자 기준에 한투 쪽에 이제 프로그램 쪽을 먼저 보시면 프로그램 쪽이 이렇게 10시 37분에 11만 6천 주까지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1시 즈음에 해서 뭐 거의 10만 주 가까이 됐었죠. 그러니까 9만 주, 뭐 10만 주, 오케이. 그리고 마감 때 이렇게 거의 뭐 9천 주까지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게 들어올린 거고 이 그 프로그램 개선 폭의 한투 쪽 보시면은 일단 한투가 14,000 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8만 주까지 들어와 3만 주. 그러고 나서 급격히 5만 주를 더 사면서 주가를 크게 들어올린 거죠. 오늘의 기준은 누가 땡겼을까 했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던 NH 투자증권 쪽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비단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고 9월 9일자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투에서 9월 9일입니다 이게. 9월 9일 12만 3천 원. 6천 주, 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막 위로 쌓아올려 버려요 한투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쭉 견인한 거고 이때 이제 매직 계산기 가격 보시면은 12만 3,300원이었고 일주월봉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양봉으로 확 잡아 끌려 올린 기준이었는데 5분봉 보시면 한투가 들어올 때가 저런 흐름 11만 7,000원, 8,000원에서부터 12만 8,000원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저 기준이 결국은 이제 한투가 다시 일부의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꺾여져 내려온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흐름 범위가 한투라든가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이 뭐 상당했다. 이 차트 5분봉짜리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급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투가 만 주를 더 샀어요. 지금 훅 하고 출렁거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없으신 분들의 비중 편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자락이 된다. 한투가 지금 없었잖아요. 물량이. 없었는데 만주로 쑥 늘어났죠.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그들이 사겠다는데 뭐. NH 같은 경우도 23,000주로 조금씩 확대돼 있어요. 그러면 24만원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신규 편입자들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비중 없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수급의 영향력 부분에서 들여다보시면서 대처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이 기준을 뭐 잡아들여서 올려드렸던 위치였고 그것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확 들어오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인데 2시부터 뭐 움직임을 줄려나 했더니 지금 이미 벌써 혹 하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움직임이 벌써 이미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 편입 기준을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자락에서 잘 땡겨서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 위치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설정 범위이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거래량 부분을 5만 주에서 7만 주 정도만 실어주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메이저에서는 사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 돌려놓으면 땡큐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5분봉까지 다시금 잘라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다시 보면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들은 매수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연동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0분 기준 5분봉
그리고 메이저 매직 계산기 이렇게 해서 야 진짜 엄청납니다. 기존 저평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에서도 11월에 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차례를 하고 거기서 17만 8천 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만 원 수준의 재편입 기준 이런 이제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지금 갈등 중이에요.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다만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지는 거는 또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지금 뭐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 또 편입의 기준 잡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다시금 변동성을 좀 주려고 해요. 거래를 일부 실어가면서 가격 탄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의 매직. 자, 이러한 그 수익 범위를 같이 가지고 가야죠. 오늘 장 중에 지금 텍스 전략 잡아드린 위메이드의 가격 다시 볼까요? 12시 20분에 23만 800원에 사상 최대치 또 신고가 뚫고 갑니다. 라고 해서 편입 잡아드린 저 가격에서부터도 24만원이면은 4% 5% 이상 고점까지 하면 7% 6-7%가 추가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저런 흐름을 놓치시면 안되죠. 그래서 239,300원에 5.65%의 등락 범위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8조를 넘겼었죠. 장중에 7조 9,740억원 그리고 209만 475 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이 4,799억원 지금 뭐 1시 45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가 지금 다날도 뭐 다날을 뛰어넘을 줄 알았더니 다날 1위로 올라서고 위메이드가 5위인데 KC의 거래대금을 넘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5위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금 2.69%까지 밀렸네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 이건 이제 그 설정 범위를 한 번에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먼저 올려놓고 텍스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부분 한투 NH 프로램 이거 확인하면서 대체하면 뭐 무난하다.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 또 컴투스 또 엔소프트 같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